바랍니다. 네, 두 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민 교수님께 몇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수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본 적이 있는데 수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사와 수사 구별 잘 못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방금 뭐 옵티머스 라임 나왔는데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에 불기소돼서 그 이후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고 사기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했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네, 당시 됐습니다. 아니, 네. 짧게만 하세요. 네, 네. 많으니까 김학의가 예전에 무혐의 된 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김학의 무혐의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분노했는데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김학의 무혐의 최초 네. 사건 그 얼굴 나왔던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처음에는 분노했었는데 네.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의 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네. 무혐의 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아, 무혐의 지금은 잘했다 지금은 납득했습니다. 네, 무혐의 잘했다 생각한다. 네. 그리고 PD 수첩 사건 예전에 MB 정부 때 네. 아시나요? 광우병 보도했다가 네. PD 수첩에 MBC를 압수수색하면서 네. 기소했는데 무리하게 기소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일부가 바뀌었죠. 난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라고 나갔고 그래서 수사팀이 바뀌어서 기소했다가 결국 다 무죄 나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KBS 정현주 사장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분노했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기소였다. 굉장히 잘못됐죠. 네. 장자연 사건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장자연 사건은 제가 장자연 사건 사실 전문가인데요. 아, 검찰이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 한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실체적인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는 게 그 아닙니다. 정도만. 네. 네. 자, 김봉현 씨 라임 술 접대 사건도 알고 있죠. 검사 네, 김봉현 네. 씨가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 술 접대했잖아요.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네. 검찰에. 검찰이 건 잘못된 관행이다. 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은 99만 원 세트에서 다 불기소를 해 줬어요. 그건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탄 받아야 맞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럼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뉘는데 네.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쭤볼게요.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해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경찰 먼저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이 경찰이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네.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니까 경찰에게 그러니까 그런 경찰 개혁 없이 네. 경찰에게 사건 중결권을 줘버리면 저는 이게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경찰을 뭐 아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경찰들이 토호들하고 엮여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이 태생적으로 지금 권력에 약한. 경찰이 지금 라임에서 혹시 술 접대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있나요? 경찰이 라임에 라임 사건에서 그 증권 범죄에서 술 접대 받았던가요? 경찰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죠. 그런 건 없지만 네, 경찰이 됐습니다. 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그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는다라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 그렇지 않죠. 뭐 군사정권 때도 많이 그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갖고 계시네요. 당연히 검찰 개혁을 해야죠. 네. 그럼요. 그 정도로만...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네, 없애는 알겠습니다.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자, 김필성 교수님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도 좀 뭐 말씀하셨고 네. 필요성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 여지껏 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네. 어려운 문제예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이유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검찰이 왜 문제인가? 검찰이 문제라는 사실은 사실 지금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정파나 누굴 지지하는가 상관없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검찰 개혁이가 처음 나온 게 김영삼 대통령 때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고 사실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이게 중요한 이슈로 삼기 전까지는 검찰을 내버려 둬야지 해결이 된다는 생각들이 사실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이유가 내부적 원인 때문인가 외부적 원인 때문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내버려두면은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식의 일종의 낙관론이 사실은 검찰개혁이, 검찰 문제에 있어 주로 이제 지배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출발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얘기도 거기 뭐 판결에 나오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의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의기관 중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회인데 국회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잖아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런 견제 구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내버려두면 항상 부패를 하는데 그거는 검찰이라고 예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검찰을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검찰을 지금 뭐 했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총장이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되는 이유도 이거를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쪽으로 사실 검찰 개혁 예의가 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할 것은 아무래도 수사기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민 교수님 한두 가지 또 네. 네,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그 MB 정부 때 BBK 사건 봐주기 수사를 네.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 수사가 봐주기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정윤회 문건 나오고 했을 때 그 검찰이 무혐의했는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검찰 개혁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뭐 정윤주 사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네. 검찰이 권력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권력층만 수사하는 공수처 같은 게 따로 있든지 아니면 검찰이 뭐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게 대통령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인사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러니까 수사를 떳떳이 해도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검찰 내부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그 결론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 이제 전형적인 검찰의 논리고 검찰 저는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검찰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인사권을 다른 좀 잠깐, 대통령 말고 투명한 잠깐 네. 들어보시죠. 예, 네.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란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면 인사권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도 우리 헌법 체계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과연 검찰총장을 네. 지명해야 그러면, 되는지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네. 총장이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안 했다 계속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윤석열 장모도 제가 사건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실 저는 그 장모 사건은 왜 그렇게 이성윤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으면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될 게 뭐냐 이런 마음인데요. 아니요 그걸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네.